안녕하세요. 위맨 전문기업 아투원 주식회사 대표 엄태건입니다. 저는 가끔씩 중요한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발표는 오늘 바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7인승 리무진의 황제 차박 시트가 접목된 영상을 담을 건데요. 함께 봐주시죠.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고 너무 예쁘다. 밟았다 놓았다 밟았다 오케이. 자, 화창한 봄날씨 오늘도 아투원에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7인승 2열이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황제 차박 여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늘 그 진가를 살짝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쪽 한번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가 이렇게 2열이 앞으로 당겨진 상태고요. 전동 침대 시트 펼쳐진 상태. 그리고 상부 쪽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센터 쪽에 블랙 컬러, 그리고 29인치 안드로이드 QH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실내 등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커튼 보고 계십니다. 측면 쪽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운전석 쪽 이렇게 한번 비춰볼 건데요.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본 차량은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역시 풀 트리밍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바닥 쪽에는 컬팅, 베이스 매트, 그리고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비춰보겠습니다. 자,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고요. 레일 연장 시켜줬고 최대 앞쪽으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릴렉션 시트는 이렇게 앞으로 당겨진 상태의 구석에 최대 1850 침실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엔 역시나 기아 순정 대비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하이로프 디자인.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7인승 리무진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후석에는 황제 차박이라 일컫는 전동 침대 시트를 장착을 했고요. 더불어 전기 장치도 역시나 기본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영상은 다음 기회에 올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 사용하면서 전동 침대 시트를 장착한 최초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아투원24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7인승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색상이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쁩니다. 즉 실제 요트와 견줄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본 차량은 현재 대전 본점에 전시될 예정이며 3월 20일경에는 저희 그 서울 경기 수강 전시장 경기 쪽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